자, 이제 조재우 멘토팀 팀 서바이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이유라 참가자입니다. 자, 자세가 빨리 들어가요. 그만큼 연습이 잘 돼 있다는 증거인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자, 조금 부족해요, 연습이. 아니, 첫 판 치고 연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본인의 의도는 장 쿠션에 1, 원 쿠션을 설정을 했는데, 약간 두께가 많이 맞으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자, 그래서 송민지 참가자입니다. 네. 네. 중간부터 독한 해설 날리고 계십니다. 네. 조재우 멘토에 속한 참가자분들이 보통 멘탈이 세신 분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은 처음 겪어보니까 네.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든데. 일단 누가 먼저 득점을 하느냐. 아, 그렇죠. 그리고 누가 먼저 플루크를 터트리느냐. 행운의 득점. 플루크. 네, 네. 플루크. 아, 플루크 아니죠. 네. 자, 일단 송민지 선수까지는 무득점이었고 정수빈 참가자입니다. 어, 일단 어? 출발이 맞았어요. 오, 네. 좋은데요? 그래도 근처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비록 아쉽게 빠지긴 했지만은 내 공의 이 수구의 속도를 완급 조절했다는 부분에서 칭찬을 주고 싶네요. 네. 점수는 못 줘요. 아직까지는 무득점입니다. 네. 이번 1이닝 마지막 참가자 황나연 참가자. 네. 지금 4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돈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왜 돈이 필요하죠?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지금 계약금이 없어요. 인터뷰에서는 즐기러 나왔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겁니다. 아니, 벌어야죠. 이거 100만 원 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만 원 놓고 버리는 그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라간 두 선수는 계속해서 상금을 걸고 3라운드, 4라운드 진행하기 때문에 자 역시 야, 연습 안 돼 있다면서요. 정신 차린 거죠. 아, 정신 차렸네. 네, 첫 이닝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 4명의 선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경험도 많은 거예요. 아,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나이는 4명 중에서. 그렇죠. 네. 경험도 가장 풍부하고 자, 조금 밀렸어요. 네. 자, 이유라 참가자 하지만 가장 먼저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 서바이벌 경기이기 때문에 첫 득점의 중요성을 이유라 참가자가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은 송민지 참가자. 음악 전공자였다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리듬은 잘 타겠네요. 이 당구도 하나의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자, 오! 이거예요! 리듬! 좋아요. 리듬 감각이 없었다면 방금이 바깥 돌리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배치였는데 엄청난 리듬감이에요. 스트로크 직전에 약간 빵 터지는 모습이 있어서 흔들릴 줄 알았는데 정확하네요. 정말 멘탈 세요. 네, 멘탈 세요. 그렇죠. 이게 또 음악이 이제 무대에서 또 연주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진짜 필요하거든요. 관중들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 정도로 시끄러우면 DJ 정도 아니에요. 자, 이거는 또 뭔가요? 이거 뭔가요? 들어가요! 와. 아, 이거 양파요, 깻잎이에요? 그, 아니요. 거의 뭐 양파 그냥 한 껍질 깐 정도? 좀 차이 많이 났어요. 껍질. 자, 어쨌든 지금 이유라 송민지 참가자 득점 올리면서 현재 32점. 정세빈 참가자도 득점 올려줘야 됩니다. 동시 출발해줘야 돼요. 깨치기. 아, 잘 쳤어요. 야, 아, 네. 오, 이 팀 지금 초반부터 지금 동시에 달려 나갑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연습하실 때 이런 환경을 예상하시고 연습을 시키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네. 보통 멘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게. 결승 무대에서. 네. 자. 너무 성급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출발선에서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마지막 주자이기, 4번 주자이기 때문에 홍라연 참가자 또한 이번 배치 분명히 성공할 걸로 믿습니다. 네. 자, 일단 좋습니다. 출발. 엄청난 걸 해냅니다. 네. 오. 야. 아, 두 번째 이닝에 전원이 모두 득점 성공한 건 처음인데요. 조정현 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니, 어떤 걸 의도하셨는데요? 어떤 걸 의도하셨는데요? 잘하고 했는데 의도를 하지 않았다. 자, 원뱅크를 노려봅니다. 자세가 안 좋아요. 오, 자, 키스만 아니면은 불편한 자세였어요. 어? 오, 그런데 어? 힘이 알고 있었잖아요. 같이 했어요, 그냥. 괜찮아요. 네, 같이 맞춰 드렸어요. 자, 이제 3이닝 들어갔습니다. 자, 2이닝에는 전원 득점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 하나 여유가 없어요. 예, 네, 여유가 없어요. 뱅크샷 들어갑니다. 자, 세게 출발했어요. 됐어요. 와! 야, 역시 셉니다. 당구를 알고 치네요. 센 언니 이유라 세게 출발합니다. 야, 야, 웃는 여유까지. 내공이 센.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센 이유라 참가자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네. 선수가 대답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선수가 대답하고. 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최현석 해설위원이 당황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방금. 자, 어쨌든 최현석은 셰프고요. 김현석 해설위원이요. 저도 당황했어요, 지금. 저도 당황했어요. 야, 어쨌든 셉니다. 아, 근데 팀 분위기가 좋은 게 어찌됐건 동료지만 오늘 적이잖아요. 득점했을 때 참가자분들이 서로 박수 쳐지는 게 참 보기 좋네요. 아,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시합한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박수 치는 시합은 없어요, 당구 경기에서. 자, 저 형이 옛날에도 그 상대방이 잘 쳐도 박수를 안 쳐주던 형이에요. 아, 이분만 그러셨군요. 이분만. 아, 원래는 당구에는 매너가 중요한 스포츠인데. 동생들은 잘 쳤다고 맨날 이렇게 똑똑똑똑 박수 쳐주는데 진하게 안 쳐주더라. 조재호 멘토가 오시니까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세요, 옆에. 조재호 멘토 하실 때가 좋았죠, 조용히. 진하게. 정수빈 참가자예요. 네. 자, 이제는 급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정수빈 참가자. 자, 조금 뱅크샷 노렸어요. 찍혔어요. 아, 조금 짧네. 아, 조금 조급했죠. 그렇죠. 뱅크샷 노렸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는 이번 3인이 이유라 참가자 뱅크샷 성공으로 36점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금은 안심할 수 없는 점수인데. 네? 자, 8점. 저는 김현석 해설위원이 1점, 네. 8점 이러실 때 제일 웃겨요. 보통 1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경기에 집중하죠. 자, 바깥 돌리기. 오, 길게. 오, 됐네요. 오, 살짝 될 뻔했습니다. 됐다면서요? 될 뻔했어요. 항상 이 3쿠션 경기는 이적구를 내공이 맞아야 득점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미리 멘트는 하지만은 절대 제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50%는 걸러드리시면 됩니다. 4이닝 출발합니다. 조심스럽게 옆 돌리기. 자, 이건 확실해요. 확실히 됐어요. 확실히? 자, 걸러드리세요. 네. 자, 야. 이거는 제 멘트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예, 이거는 정말 본인은 저희도 저거 아니면 안 빠지는 거 아닌데. 예. 얇게 빠지고 또 얇게 빠져야만이 갈 수 있는 내공인데 야, 그 어려운 공간을 찾아갔습니다. 압착상을 줘야 돼요. 이런 공격은 별의별 상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기회가 되면 초코 하나 주겠습니다. 네. 스리뱅. 자, 송민지 참가자. 자, 와. 결정적인 한 방을 노려봤지만 그 한 방은 다음 이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많아요. 네. 이제 전반전 절반 가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수빈 참가자. 3이닝에 뱅크샷 노려봤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바깥 돌리기 짧게 갈 것 같은데요. 짧게. 자, 키스가 관건인데 키스. 오. 네. 와,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정수빈 참가자가 네 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침착한 것 같아요. 또 한재승 선수 여자친구 알고 계시죠? 여기 써져 있어요. 모르죠. 제가 지승이 한재승 선수의 여자친구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써져 있으니까 알죠. 자, 되돌려치기를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치세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 자,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예. 보시죠. 옆돌리기 길게. 네. 최선은 다했어요. 키스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4이닝에서는 유일하게 정수빈 참가자만 득점을 하면서 현재는 이유라 참가자 35점, 정수빈 참가자 31점입니다. 그래도 지금 4명의 선수가 그렇게 스코어가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럼요.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전반전인데 8분가량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황나연 참가자가 가장 표정이 없고 멘탈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했거든요. 멘토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팀은 냈다 멘탈이 강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당구는 세게 쳐야 되는데. 세게 쳐야 되는데. 네? 자, 5이닝 넘어왔습니다. 네, 유라 참가자 치고 나서 조재호 멘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김현석 해설위원 성대모사 되게 잘하시거든요. 누가요? 조재호 멘토가. 아, 그래 또? 네. 치고 나서 제가 한번 부탁드려보려고요. 최근에 저하고 조재호 선수하고 경기 치는 모습 보면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저 가끔 듣거든요. 없애버려 지금. 일단 베리샷. 자, 됐어요. 됐습니다. 야, 3이닝에 이어서 두 번이나 뱅크샷 성공합니다. 이번엔 박수 안 치네요. 아, 이번에는 박수. 아, 박수가 사라졌네요. 지금은 이제 박수 칠 단계가 아니에요. 그죠. 웃음기 딱 사라졌어요. 심각한 단계. 예. 자, 살짝 끌어쳤지만은. 키스가 나면서. 자, 조재호 멘토 살짝 보여주세요. 성대모사. 아니, 지금 하면 재미없어요. 조재호. 아이, 뭘 좀 알아요. 뭘 좀 알아. 아무 때나 막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야갈 때 나와야지. 상황이 나와야지. 상황이. 야갈 때. 하지 마세요, 그때 그러면. 네. 네. 자, 송민지 참가자. 자, 역시 욕심 많은 선수예요. 여차모 원뱅크. 이 욕심이 아직까지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송민지 참가자의 수구가 이적구를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만나주질 않네요, 이적구가. 그러니까요. 자, 언젠간 한번 만나줄 겁니다. 자, 이제 정수빈 참가자의 5이닝입니다. 자, 또 그러고 보니까 정수빈 참가자는 이 공격하기 전에 패턴이 한지승 선수하고 거의 흡사하네. 비슷해요. 원래도 닮아가는 법이잖아요. 네. 자, 이 부분이 비슷하면 안 되는데. 득점되는 건 틀려야 되는데. 아, 지금 한지승 선수 디스하는 겁니까? 아니. 한지승 선수가 못 쳤을 때를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자. 저희가 보호를 해드려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최고의 팀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황나연 참가자입니다. 자, 됐어요. 오, 몰라요. 됐어요. 몰라요. 됐어요. 만나요. 만나. 박수 나왔어요. 자, 박수 나왔어요. 이 행운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네. 청약 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간절함이 완벽한 그 간절함이 지금 이번 공격에서 나온 거예요. 청약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 번의 행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운이 좋은 사람만 되는 건데 아직 그 운 남아 있습니다. 자, 비켜치기. 자, 초 좁은 틈으로 빠지네요. 이렇게 실수하면 입주 못할 수 있어요. 청약이 된다니까요. 입주는 돼요. 계약금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자, 웃고 정신없는 사이에
6이닝입니다. 아, 당점이 높아져가지고. 오! 오! 야, 이 코너의 코너의 신비. 야, 이런 길이 있네요. 네, 이제 우리 저 마법의 코너의 신비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걸리면 저렇게 튀어나와요. 아, 지금 기운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재호 멘트에게 말 걸지 말아야겠잖아요. 왜요? 해설하고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약간 아, 자리 욕심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자, 옆 돌리기. 잘 나왔는데요? 어? 또. 아. 자, 여기까지 왔어요. 첫 번째 경기에서 이우경 선수가 행운의 샷에 힘입어서 4점을 득점하고 1위를 했거든요. 맞아요. 자, 이번 또 이우라 선수가 행운이 조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우라 선수, 황나연 선수 모두 행운의 득점이 지금 이어졌었는데 문제는 전반전이긴 한데 송민희 선수가 지금 득점 가장 낮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음이 급할 수 있거든요. 자, 프로필을 보니까 이우라 선수하고 황나연 선수만 조재호 선수를 좋아하네요. 아, 키스가 났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서현민 멘토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 팀에는 두 명이나 했어요. 엄청난 팀입니다. 자, 지금 정수빈 참가자와 홍나연 참가자가 27점으로 현재까지는 공동 2위입니다. 네. 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스코어고요. 네. 전반전 좀 점수를 벌려놔야 돼요. 자, 어중간하죠? 아,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황나연 참가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달아날 수 있는 기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수가 벌어지잖아요. 선수들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앞에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눈앞에. 자. 뱅크샷. 뱅크샷. 4위로 빠져버렸습니다. 네. 저 어쨌든 지금 2분 30초가량 전반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우라 참가자 43점. 어쩌면 독보적으로 전반전 1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2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또 후반전에 나머지 세 선수가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점 좋고 자세 좋고. 자, 오, 또! 오, 따라가요! 가능해요. 따라가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야, 90도 넘어서 100도짜리인데요, 100도. 와, 행운의 득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이건 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재호 멘토님? 히다오리 선수 이후로 가장 낫게 인사성이 밝은 선수입니다. 자, 와, 또 갑니다. 기술적인 자, 오. 아니, 여기서 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죠, 두 명이? 아쉬워서 아쉬워서 그런 거죠. 네. 득점이 될 뻔했는데 와. 기가 막힌 샷이. 기가 막힌 행운의 샷이 나오면서 이유라 참가자가 46점으로 큰 점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키스 만나면은 됐어요. 오, 키스 됐어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멋지게. 예. 송민지 참가자 2이닝 이후에 참가자 정수빈 참가자 황나연 참가자 25점으로 동률입니다, 지금. 와, 이 싸움이 피 튀기는 경쟁이에요, 이제부터. 전반에 벌써 치열해졌어요. 예, 치열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50초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빗겨치기 길게인데요. 자, 괜찮습니다. 들어가요! 2연속 득점! 자, 그러면 송민지 참가자 28점으로 단독 2위로 올라섭니다. 자, 송민지 참가자가 한 2이닝까지는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방송 경기에 대한 조금 저희 멘트에 당황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처음 경험해.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떠들어라 난 칠란다. 그렇죠. 그 느낌을 찾아가고 있어요. 비를 닫았다. 그렇죠. 예. 자,
아, 아 네. 현명하게 타임아웃까지. 절묘한 타임아웃. 딱 0초가 되고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다고 보세요? 뭘 쳐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 7만 항공이 없어요. 아, 이제 여유가 아, 생겼어요. 네. 조재호 멘토의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송민지 참가자. 자. 자. 오! 아.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2등을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네? 조금 만족할 수 있는 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여유롭게 썼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모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정수빈 참가자도 마지막 이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당점에 따라서 오! 야, 여계전 줬어요. 드디어 나오나요? 쭉 들어가야 됩니다. 자, 쭉 들어갔어요. 회전. 와! 여계전을 썼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조재호 멘토님. 야, 여계전. 야, 여계전? 여계전? 야, 엄청난 걸 해낸 야. 겁니다. 여계전. 아, 저는 사실 여계전은 오늘 경기에서 많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여자 선수들도 보면은 많이 사용하는 당점인데 네. 오, 정수빈 참가자는 환칠한 키에서 팔로우가 길게 나가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공략이었습니다. 전후반 각각 한 번씩 타임아웃 쓸 수 있고 지금 사용합니다. 성공한다면 또 2위 자리 확보합니다. 네, 2점짜리. 우와, 오, 어, 아, 야, 오, 와, 오가 세 번 나왔어요. 자, 세 번의 간절함이 있었던 공격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유라 참가자 43점, 송민지 참가자, 정수빈 참가자가 27점입니다. 황나연 참가자가 23점에 머무르느냐? 그렇죠. 자, 인터뷰 때 득점을 더 따느냐? 네, 황나연 참가자는 인터뷰 때는 즐기러 나왔다.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전혀 즐긴 모습이 아니에요. 즐기러운 모습이. 자, 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즐길 수 없죠. 스포츠는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자. 뱅크샷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 자, 만약에 들어간다면 와. 전반전이지만 대역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출발합니다. 출발. 자, 들어갑니다. 자리에. 예. 자. 자, 이렇게 되면 더 전반전은 이유라 참가자가 43점, 그리고 정수빈 참가자와 송민지 참가자가 공동 2위로 마무리합니다. 미안해, 꼬르고 넘어해줘서. 아니요, 아니요. 자, 후반전은 역순으로 흥나연 참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떨리죠? 아. 아무래도 멘토시니까 더 떨려서 어떤 선수 플레이 이야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자, 정확하게 들어갔어. 됐어요. 오! 오! 초반부터 출발이 좋습니다. 황나연 참가자. 아, 이곳의 경기장의 분위기 완전히 적응한 것 같네요, 선수. 네. 자, 이제는 세 명의 선수가 26점이에요. 맞아요. 이제 후반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자, 회전. 아. 뭐 떨어졌다. 8이닝 하지만 1득점으로 출발한 황나연 참가자. 됐어. 꽂았어. 정수빈 참가자 이렇게 나쁘지 않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 오 키스는 모면하고 예, 자 이적구도 모면해요. 와. 선을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예 자리로 돌아가는 정수빈 참가자. 정수빈 참가자는 옆돌리기에 대한 약간
그 시스템적인 부분이 조금 공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원쿠션까지 내 공을 보내는 과정을 보니까 정확한 시스템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 오! 잘 쳤어요. 아, 막았다. 잘 치긴 잘 했어요. 쳤는데 좁은 네. 공간이었지만 상당히 예민하게 들어가야 되는 빗개치기 때문에 자, 잘 치긴 했습니다. 자, 전반을 1위로 마무리했던 이유로 참가자 해운의 득점이 두 번이나 나오기도 했었죠. 들켰죠? 들켰죠. 자, 짧게 바깥 돌리기. 키스가 나면서 이번 8이닝에는 무득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일적구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두께와 타이밍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조금 자, 끌림이 많아요. 옆 돌리기 과연? 아, 그러네. 돌아다오면서 빠집니다. 자, 의욕이 넘치다 보면은 이 글리를 잡는 오른손에 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조금 황라인 참가자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자, 힘을 빼줘야 돼요. 근다고 많이 빼면 안 되고요. 적당히. 자, 아, 키스가 나네요. 키스가. 과연 지금 현재 네 명의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 두 명이 손 잡고 집에 갔지? 자, 분명히 손을 잡고 갈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죠, 이제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은 지났고 후반전 20분, 이제 16분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네. 진짜 달려줘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빗개치기인데 자, 밀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함정이었어요. 자, 지금 딱 빗개치는 큐를 살짝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스커트를 이용해야 돼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 못 알아먹을 수 있지만 확실한 그 타법이 필요했던 배치였어요. 아까 그 스커트 난다 그랬는데 못 난다 그랬는데 한번 조재호 멘토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 좋은 해설이었습니다. 저 지금 사실 당황했거든요. 왜요? 저렇게 전문적으로 해설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그쵸? 거의 맨날 날로 먹는 줄 알았는데 가끔가다 아. 가끔가다 나와요. 가끔가다. 아, 가끔가다 아니 나오네. 너무 날로 먹으면 입금이 안 되잖아요. 가끔 한 번씩은 확실하게 또 해줘야지. 한때 20년 전에 무등사 폭격기였으니까. 그렇죠. 네. 아픈 이야기는 그만하시게요. 당구 잘 쳤던 분이에요. 모르시는 조금...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경기에 집중하죠. 자, 함정이 있어요. 아, 잘 쳤는데. 그러나 그 함정을 피해갔습니다. 됐어요. 자, 됐어요. 자, 늠름한 모습을 보십시오. 3쿠션은 성이 안 찬다. 4쿠션 이후로만 공략하겠다. 야, 엄청난 지금 득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계약금이 어느 정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단독 2위 황라인 참가자. 자, 조금은 찍혔나요? 살짝의 차이로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 10이닝에서 황라인 참가자 1득점하고 돌아가면서 현재 29점으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코어가 순식간에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 큐 한 큐마다 점수가 지금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네. 자, 조금 찍혔어요. 어? 아, 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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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길어져요. 뭐? 어? 어? 여기서 멈추나.
또 들어갔다면은 엄청난 또 비난을 받았을 건데. 무슨 비난을 받아요? 어,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조금 찍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테이블이 새 테이블이다 보니까 아. 조금 더 연하게 내 수구가 돌아다니는. 어우, 정말. 안절부절 하셨죠? 네. 네, 안절부절 못 하셨어요. 살짝 쫄이었습니다. 자, 뱅크샷. 자, 후방 막 전반 막판 무서운 공격 보여줬던 송민재 창과자 뱅크샷! 자. 아. 아쉽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1, 2 접구가 가깝게 코너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내공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어떤 또 제2의 변수를 한번 바라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너무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12분 30초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슬슬 마음 급해질 시간이 선수들 네. 다가오고 있어요, 참가자들. 자, 되돌아오기를 시도했지만은 너무 얇게 일적구가 맞고 말았습니다. 네, 사장님 멘토팀 게임도 요 시간대쯤부터 선수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기 맞아요. 네. 이제부터는 1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 황라연 참가자는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았어요. 계속 경기에 집중만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조금 얇았어요. 이제 선수들 한 네 번 정도의 이닝 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해야 될 텐데. 네. 아,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뭐. 1위도 그리고 2위도 안 심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11분 30초면은 거의 앞으로 한 두 번 내지 세 번인데 자, 그 기회를 어느 선수가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또 하나의 또 마지막 승부처이지 않을까. 타임아웃 썼습니다. 어떤 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 못해요. 지금 내가 멘트를 초이스를 하게 되면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 그런 거 안 되죠. 편파 안 되죠.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저도 아니. 이거였는데 되돌리기. 자. 단추에 먼저 걸리면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10분대로 넘어들었습니다. 송민재 참가자 그리고 정수빈 참가자 모두 지금 공동으로 25점입니다. 송민재 참가자한테는 이번 이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당점은 살짝 내리고 네. 좋아요. 네. 와! 중요했던 이닝 잘 성공합니다. 풀어냅니다. 그래도 화기애애하네요. 옆돌리기 한번 치니까 또 다 같이 박수 한 번씩 쳐주고. 이것도 몰라요. 이제 5분, 3분 정도 되면 그럼요. 이제 또 표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0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9분 56초 지나고 있어요. 자, 이유라 참가자가 40점이기 때문에 2등 황라영과 송민지 참가자하고 거의 뭐 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회전이 많아요. 아. 현재 송민재 참가자, 황래연 참가자 28점으로 공동 2위, 이유라 참가자 4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1위 굳히기를 하려면 점수 좀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타임아웃. 자, 그만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이유라 참가자도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제 선수들 네. 보세요. 웃질 않아요. 자, 회전을 조금 억제 시켰어요. 아, 너무 억제 시켰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선수들 마지막 이닝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긴박합니다. 지금 시간대 봤을 때는 두 번 정도의 기회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전반전보다 지금 후반전에서 득점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잘하면 세 번까지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오, 조금만 더 강하게 쳤다면은 치자마자 네. 알았습니다. 자, 황나 참가자 12이닝은 무득점으로 돌아갔고 이제 정수빈 참가자입니다. 긴장된다 이거 막판도. 지금은 최하위 24점이지만 한 큐에 또 득점이 나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황나연 참가자는 지금 현재 후반 1번 주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자, 조금은 길게 출발됐지만은 역시나 키스가 문제입니다. 자, 송민지 참가자 전반 20분, 후반 10분, 30분 내내 웃고 경기했어요. 10분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제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습게 뺐습니다. 이제는 현실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눈앞에 닥친 현실. 이거 떨어지면 정말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조회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짧게 오는데 자 리버스 엔드가 오, 오 바로 맞았어요. 오 바로 리버스 엔드. 자 짧을 줄 알았어요. 지금 방송은 항상 대충 제가 먼저 예측을 하고 예. 결과 보고 다시 또 내가 반성하는 또 그런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의 타임. 그렇죠. 예. 자, 너무 내 이 초이스에 너무 깊게 하고 들어오면 안 돼요. 승민지 참가자가 이제 2위로 올라섰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추가 득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아, 아 이게 힘이 있을까요? 약해요. 약해요. 많이 약합니다. 약해요. 약해요. 키스가 약해요. 아직 안정적이진 않아요. 네. 조금 더 얇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유라 참가자도 40점대에서 39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모르거든요. 그렇죠? 시간 6분대예요. 자, 더블 쿠션. 자, 키스는 낮지만은 아. 그래도 여전히 선두. 네. 네. 자. 야, 이거는 정말 1, 2위 누가 될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닝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요? 변수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자, 변신. 3뱅크. 얇게 걸치고. 야, 걸렸으면은. 그거였으면 정말. 와. 난리 날 뻔했네. 지금 정수빈 선수가 23점이에요. 네, 정수빈 참가자가 이번 후반 들어서는 5이닝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거든요. 전반에 비해서는 약간 득점력이 저조한 상황인데 그래도 힘을 내줘야 됩니다. 네. 자, 한 번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뱅크샷 한번 노려봅니다. 자, 짧아요. 아, 짧아. 공타가 이어지면서 좀 이닝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네. 되면 한 번 정도씩 더 기회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유라 참가자 빼놓고는 선수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빠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스코어가 얼마 남지 접전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쵸. 옆돌리기 얇았어요. 자, 아, 송미지 참가자도 전반전에서는 막판 뒷심을 보여줬는데 현재 13이닝은 무득점으로 물러납니다. 자, 이야, 우와. 기가 막힌 샷이 나오네요. 언니!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제가 언니라고 부르고 싶네요. 너무 멋있네요. 김선신 씨보다 어리신데? 네, 근데 너무 멋있네요, 진짜. 아.
그분 저한테 누나가 된가요? 누나 그럼 그만할까요? 그만하세요. 자, 엄청난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 야. 확실한 기술을 넣은 거예요. 자, 눈빛 진짜 좋았거든요. 길게. 가능한가요? 자. 끝까지 볼까요? 네. 야, 하지만 어마어마한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이유라 참가자가 45점. 이 정도 되면 이제 1위 굳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시간대 이제 2분 50초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타임아웃 사용했습니다. 네. 지금 3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점수대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위 싸움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뭔가 말을 하고 싶지만은 차마 말은 못하고 지금. 자, 얘기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너무 얘기하고 싶죠? 네. 눈빛으로 얘기해 주세요. 자. 자, 출발했어요. 오, 일단 비슷해. 자, 와, 2점짜리인데? 와! 저 사이로 빠지고 마네요. 저렇게 치기도 쉽지 않아요. 저 사이로 빠지기도. 자, 이제는 홍남희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자, 근데 또 몰라요, 지금. 한 가닥 희망이 예, 있어요. 예, 또. 시간이. 다른 참가자들의 또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안 어떻게? 자, 괜찮아요. 자, 키스를 몸에 내야 되는데. 오, 키스 낮고. 야. 키스 때문에 득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1분 15초. 네, 현재는 29점으로 2위입니다. 송민지 참가자. 자, 송민지 참가자하고 이유라 참가자가 득점을 만든다면은 자, 충분히 이 시간을 다 소비할 수가 있는 네, 시간입니다. 판가름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이닝입니다. 타임아웃. 자,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이거는 손도 안 대고 그냥 한 방을 훅 날려버리는 지금 타임아웃입니다. 지능적인 거죠. 어, 원래 다 승리예요. 그럼 이렇게 해요. 자, 앞서고 있을 때는 승부잖아요. 그럼요. 네. 시간제 경기이기 때문에. 자, 오우. 자,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 지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우라 선수에게 마지막을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는 시간적인 부분을. 네. 오, 빨리 누워요. 진정한 승부에 한번 보겠다는 건데. 자, 득점 되면은 끝나네. 야. 네, 끝났어요. 득점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후반전까지 남은 시간 계속 치세요. 치세요. 네, 모두 존경이 됐고요. 마지막 이닝입니다. 네, 10점 쳐도 돼요. 편안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자, 회전. 좋았어요. 아쉽게 마무리가 되면서 자 조재우 멘토팀 이유라 참가자가 48점 그리고 송민지 참가자가 28점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